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15장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여기에 하나의 섹션 피보나치라고 하는 섹션이 있었어요. 그 피보나치 섹션 부분은 18장까지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공부를 하겠다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18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요 15장의 피보나치 서버 부분을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19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당시 15장에서 제가 이걸 빼놓은 이유가 그 당시 15장까지 공부한 지식으로는 여기 있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장까지 수업을 뺐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는 피보나치 서버가 있고 오른쪽에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서버가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메시지, ready와 자기의 PID, 프로세스 ID를 스케줄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스케줄러는 이 앞에 피버라고 하는 아톰이죠. 아톰과 더불어 그리고 숫자 어떤 숫자 우리가 피보나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 뭐예요? 숫자 보통 지금 37이라는 숫자 쓸 거예요. 37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숫자와 그리고 스케줄러의 PID 얘의 프로세스 ID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피보나치 서버는 이 숫자 37이면 3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PIBN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펑션에 넣어서 그 답을 넣겠죠. 이 답이 리졸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리졸트를 가지고 뭐예요? PID 자기의 PID 이 피보나치 서버의 PID와 더불어 answer라고 하는 아톰과 더불어 여기 스케줄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따라서 스케줄러는 얘한테 수고했어 그러고 셧다운 아톰을 보내면은 피보나치 서버는 말 그대로 문 닫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서버와 스케줄러 간에 스케줄러는 일종의 감독관이고 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감독하는 스케줄러가 보내주면 얘가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지 않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모듈을 보시죠. 모듈은 pip solver 해서 pip라고 하는 펑션 하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규먼트로 스케줄러를 받아요. 그렇죠? 스케줄러의 프로세스 아이디죠.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뭘 보내주냐니까 스케줄러에게 ready self 자기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스케줄러에게 보내줄 때 ready라고 하는 아톰을 붙여서 보내줍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 요거의 첫 번째 그죠? 피보나치 서버가 요것을 이 아이디 ready와 PID 자기의 PID를 스케줄러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기 모드입니다. 대기 모드인데 이제 스케줄러부터 뭔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시지 뭘 받나요? PIB라는 아톰과 더불어 계산해야 될 피보나치 숫자.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누구죠? 클라이언트는 스케줄러가 되겠죠. 스케줄러의 PID. 그죠? 이걸 받아서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클라이언트에게 뭘 보내주나요? answer 해서 정답을 보내주는 거예요. 숫자, 이 숫자는 뭐죠? 스케줄러가 계산하라고 보내준 숫자잖아요. 그 숫자와 그 결과값은 피브칼크 밑에 정의되어 있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또한 자기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대기 모드 반복이죠. 여기 없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여기 있으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피보나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무식한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단순무식한 방법이에요. 자, 일부러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했느냐 하니까 CPU 자원을 많이 잡아먹게끔 했어요. 일부러. 왜냐니까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뭐라고 해야 되나 CPU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어떤 경우에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브 썰버 그러니까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위에 있는 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스케줄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케줄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얘는 뭘 하나요?
이한 피부나치 서버에게 풀어야 될 문제를 제시하고, 그죠? 그리고 서버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엔서를 정답을 던지게 되면 셧다운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독관입니다. 그죠? 그게 스케줄러의 역할이죠. 그래서 스케줄러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프 모듈, 스케줄러, 됐죠, 그죠? 자, 스케줄러, 런, 중요합니다. 항상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런이 런이라고 하는 이 펑션을 통해서 이 스케줄러의 모든 동작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뭐가 좀 복잡해요. 먼저 number of process, 프로세스의 숫자, 모듈, 펑크, 툴 캘큘레이트, 이렇게 네 개를 아규먼트로 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에다가 뭐 여러 개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넣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 밑에 런을 볼까요? 런 보면 이렇게 돌립니다. 스케줄러 보시면 이치 이남 이치에서 1부터 10까지, 그다음에 펑션 넌 프로세스이자 처음에 1이 들어가고 여기에 다음에 2가 들어가고 다음에 3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타이머로 통해서 타임 컨섬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스케줄러에 런을 호출해요. 조금 전에 봤던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인터페이스 펑션이죠. 그런데 전달하는 아규먼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규먼트를 잘 보시면은 non process이죠. 이건 뭐예요? 이남 이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2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3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pip solver 스케줄러에 전달한 아규먼트예요.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이고 그 모듈에 pip이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to processor는 이제 계산할 내용이에요. 이 to processor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st duplicate 372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이라는 숫자를 20번 반복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 이렇게 20번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든 거죠. 이 to processor를 전달합니다.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이 네 가지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non processor, module, func, to calculate.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non processor 보시면 1부터 non processor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non processor를 10까지 있었죠? 그죠? 근데 1부터 10까지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민감하고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시나리오냐 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어떤 의미로 동작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pbxs 파일이죠. pbxs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 이거예요. 이 코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ip server라고 하는 모듈, 하나의 모듈이 있고 두 번째 모듈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모듈은 스케줄러 모듈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모듈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구동하는 부분, 여기가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실행, execution, execution.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스케줄러, 얘가 감독관이고, 얘가 슈퍼바이저, 일종의 슈퍼바이저입니다. 감독관, 슈퍼바이저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가, 아니죠, 이게 여기 있었을 게 아니라 좀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슈퍼바이저고, 그리고 얘는 핍솔버가 일꾼입니다. 워크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 드릴게요. 현재 슈퍼바이저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듭니다. 색상을, 그러니까 37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37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뭐 한 다섯 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다섯 개. 그 피부나치 수열, 37까지의 피부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요 다섯 번 하기 전에 먼저 한 번을 먼저 할까요? 자, 하나가 있습니다. 피부나치 수열 37을 계산하라고 하는 하나의 일, 요게 스케줄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러. 네. 하나, 계산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크도 마찬가지. 월크가 현재 여기 있어요. 월크 있는데,
그 스케줄러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워크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워크의 프로세스, 워크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폰을 통해서 워크를 몇 개를 만드는지는 프로세스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일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스케줄러가 이 값을 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하면은 워커는 이 과정이 끝나겠죠. 끝나게 되면은 얘를 돌려줄 거예요. 값이 얼마입니다. 뭐 해서 리턴해서 돌려주겠죠. 그러면 이리 끝입니다. 그죠? 다시. 자, 여기. 자, 스케줄러가 있고, 스케줄러가 계산해야 될 것은 37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는 워커,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 만든 녀석에게 이 값을 계산하라고 37을 던져줍니다. 복사해서 던져주죠. 그러면은 워크는 흰색으로 일을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해서 얘에게 스케줄러에게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스케줄러는 얘 셧다운 하라고 해서 얘를 셧다운 시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케줄러는 그 결과값을 화면에 뿌려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 하나만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다섯 개쯤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개 있어서 스케줄러는 워크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여러 개, 한 세 개쯤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스케줄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것을 얘한테 보내주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계산해야 될 것은 또 얘한테 보내주고, 그죠? 얘에다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흰색. 그리고 또 세 번째 계산해야 될 것은 이거죠. 얘를 얘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계산이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은 스케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넌 끝났어? 그럼 너 새로 다른 거 해.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죠? 그리고 얘도 끝났습니다 하고 또 결과값을 얘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럼 수고했어. 또 다른 거 해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계산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해서 보내줬는데 더 이상 스케줄 입장에서는 보내줄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Q가 이제 제로가 되었습니다. Q는 제로. 얘는 할 일이 없죠. 그럼 너는 셧다운 해. 셧다운 했죠. 얘도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보내주죠. 그러면 너도 이제 셧다운. 더 이상 보내줄 거 없죠. 셧다운. 그리고 얘도 일이 끝났어요. 또 보내줍니다. 또 너도 끝났으니까 셧다운. 이제 워크는 다 셧다운 된 겁니다.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Q의 값이 5개가 있고 지금 워크를 3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워크를 하나만 만든 경우, 하나만 만들어서 이 과정을 5개, 지금 5개 아니라 20개네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20번, 이렇게 총 20개입니다. 20개. 20개입니다. 20개이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24. 자, 20개의 피부나치 수열 37까지 계산해야 되는 20개의 일이 있고, 자, 프로세스는 하나를 만드는 거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두 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프로세스를 세 번째는 세 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주름이 해서 이렇게 주름이 해서 10개까지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 총 10개를 만들어서도 돌려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하나만 가지고 이 프로세스 하나가 이 20개의 일을 처리할 때의 시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던져주고, 그 프로세스는 하나입니다. 얘가 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수고했어. 얘는 가져오고 두 번째 있는 거 또 던져주고, 그죠? 두 번째 얘도 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했어. 그런 다음에 또 던져주고. 하나만 가지고 일꾼이 한 명이에요. 한 명에게 요 일을 다 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일꾼이 두 명인 경우, 세 명인 경우, 열 명인 경우, 이 각각을 일을 처리하는 그 속도를, 시간을 한번 재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요 테스트, 이 코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전반적인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run 해서 run 이남 이치에서 1부터 10까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프로세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들 것인지, 두 개를 만들 것인지, 열 개를 만들 것인지, 그 각각의 경우에 타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출하는 건 런입니다. 런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세스, 내가 지정한 프로세스 1부터 10까지 경우, 10가지 경우죠. 10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요걸 실행을 합니다. 근데 요것이 10번 수행되는 거예요. 요 펑션이 10번 노출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케줄로 넘버 오브 프로세스가 하나인 경우, 여기 1이 온 경우에 1부터 1까지니까 1이죠. 1에서 프로세스를 하나를 만드는 거. 이 남이 10인 경우, 1부터 10까지죠. 10까지에서 10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죠?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스케줄 프로세스라고 하는 펑션에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이남이에요. 스트림이 아니라. 스트림이 아니고 이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만약 숫자가 1부터 10까지라 그러면은 10개의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서 10개 프로세스 뭉치를 얘한테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 던져주나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to calculator 앞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빈 공간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프로세스는 아규먼트를 세 개를 받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 두 개는 어디예요? 이 두 개가 여기 있는 이 두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숫자, 전달받는 숫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구성으로 동작을 하도록 지금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남이 아니고 스트림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요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지면 그 하나가 전달되고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 전달되고 이 숫자가 만약 10이라 그러면은 요 과정을 1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 만들어서 하나 보내고 하나 만들고 하나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남이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이 숫자가 10이라고 한다면은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세시즈가 되어 있죠. 스트림이면은 얘는 프로세스 단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디 PID 날 넣잖아요. 그래서 랭스 Q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말은 뭐죠? 계산해야 될 게 남았단 말입니다. 남았을 때는 다음 선수 다음번 또 빈 그 레디 쉬고 있는 프로세서에게 값을 던져 보내주는 거고,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죠? 그래, 하나를 보내줬으면 얘가 헤드고 이만큼이 테일이잖아요. 헤드를 제외하고 테일만 가지고 새로 대기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테일. 다시 대기 모드 들어왔죠. 테일만 가지고. 그러지 않고 레디 PID에서 Q의 Q가 제로다. 그럼 더 이상 이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소진했단 말입니다. 다 소진했으면 준비됐습니다. 일 시켜주세요 하더라도 얘가 할 건 뭐죠? 셧다운 시키는 거죠. 셧다운. 일 다 됐으니까 끝나. 단 말이죠. 자, 그리고 length of process도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1보다 크다. 프로세스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할 일은 없는데 프로세스들은 아직까지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몇 개 남아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셧다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4개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얘들은 할 일이 없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list delete 해서 각 프로세스의 PID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얘가 일 시켜주세요 하고 얘한테 스케줄러, 워커가 스케줄러한테 보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PID를 보냅니다. 얘 PID 보내고 얘도 PID를 보내죠. 보시면 얘의 PID와 얘의 PID와 또 얘의 PID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 세 개가 다 다르죠. 근데 스케줄러는 PID 하나예요. 그죠? 스케줄러의 PID는 하나이고 워크의 PID는 만들어진 프로세스만큼 PID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에 어디 있나요? 여기서 스폰할 때마다 PID가 10개를 만들면 10개의 PID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죠? 그래서 레디 PID 날로는 거 있죠? 이 PID는 놀고 있는 워커들, 놀고 있는 워커들의 제각기 다른 PID가 날로는 거예요. 그 PID
그 제각기 다른 PID를 이렇게 딜리트, 프로세스에서 딜리트, 딜리트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솔팅합니다. 솔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거는 조금 만약 6개 했던 게 얘보다 먼저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쪼름이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했는데 제 경우에는 이 교재에 있는 경우에는 교재에는 피보나치를 몇 개를 만들었냐니까 20개를 37을 20개를 만들었어요. 37을 20개를 만들었는데 제 컴퓨터는 CPU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해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내용을 보시면 37과 1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땅땅 날라오죠. 그렇죠. 결과값 피보나치 수열 37의 결과값이 37번까지의 피보나치 수열은 요 값입니다. 좀 크죠. 그리고 시간 걸리는 거 프로세스를 하나 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프로세스를 두 개 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세 개 했을 때는 이렇게 됐고 오히려 프로세스를 세 개 다섯 개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 컴퓨터는 CPU가 싱글 코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멀티 코어가 아니라. 그죠? 그래도 프로세스를 하나를 했을 때보다는 두 개를 했을 때가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죠. 그런데 이건 아마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일 거고 실제로는 CPU 프로세스가 하나인 경우나 둘인 경우나 10개인 경우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싱글 코어라서 그래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처음에 프로세서 컴퓨터 컴퓨팅을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을 맨 마지막에 10단위 한번 넣어보면 그 값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멀티코어라고 한다면 이 값이 현격히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